바나나. 저는 바나나문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박시우입니다. 명색이 팀의 리더인데 호드렛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나나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강동우라고 합니다. 군기반장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데 제가 위태위태하네요. 바나나문에서 베이스 맡고 있는 김건우라고 합니다. 항상 연습 나올 때마다 마이크 위치 보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러스입니다. 바나나문의 드럼스 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맨이에요. 바나나문에서 키즈를 넣어요. 노란색 대단히 좋아해요. 바나나. 네. 감사합니다. 애를 둘 키우고 있는데 어릴 때 항상 이제 저녁 바닷가 산책을 했었어요. 그래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갑자기 하늘에 초승달을 보더만 Hey Dad, look at that, it's a banana moon's there. 애들한테는 그 초승달이 이게 바나나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되게 순수하다. 아무튼 의미가 좋았어요 저한테는 이게. 그래서 바나나 문 하자 그래서 멤버들도 네. 오케이 해서 바나나 문 한 거죠. 저희는 락 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락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 중에서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저희 스타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일들이 되게 다양해서 힘들어요. 록 시저 페이퍼는 가위바위보 아닌가요? 가위바위보죠. 네. 네. 자, 아이들의 모습에 영감을 받은 그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제가 딸이 있는데요. 딸이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 보고 좀 어린 동심의 마음에서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유도한 거는 되게 신나는 애들이 놀 때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것들을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경쾌한 리듬에 그리고 좀 중간중간에 강렬한 기타 리프를 넣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늘을 붕 날아가는 그네를 탈 때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유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빌보드 빌보드 이름을 바로 영어 가사로 BTS를 이제 경쟁자로 생각해서 신곡입니다. 가사를 가끔 쓰면 일상생활을 많이 쓰는 편인데 엄마한테 잔소리를 엄청 듣고 나왔어요. 하면서 이제 슬슬 나오는 게 노래가 갑자기 이제 엄마 잔소리 상상하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머리 기르지 마라 수염 기르지 마라 여기 더 하잖아요 하지 마라 결국 미쳐가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좀 뭐라 그래야지 어릴 때 생각하면서 노래 불러요 이 노래는. Don't go yet, don't go yet, daddy, don't drive, sweet boy, sonny, come into the city. I pray every morning, merry make play for today. 쳐주셨으면 그게 최고인데 이렇게 하고 원 보자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관객들은 그러면 어떤 춤을 춰야 되나요? 뭐 이런 거라도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이런 거라도 추시면
저희는 신이 나거든요. Super fun. It's for everyone. It's meaningful. That's it. Yeah, yeah. Yeah,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 어릴 때부터 이 제일 친한 친구나 그러면 이제 음악이라고 대답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설레요, 그렇게 하는 시간. 첫 번째는 저희의 만족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의 라이브를 보신 분이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신 분들. 저희를 보고 뭐 재밌으면 춤을 출 수 있으면 그런 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보드 1위. 저희가 앨범을 내는 거거든요. 이제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끝나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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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